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메신저에서 플러스 친구 부동산 토마토 검색하시고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시그널 그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그리고 2주택 비과세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오늘의 이슈 시그널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제도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보유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해주던 규정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또한 강화됐습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한다면 강화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명확히 알고 언제 양도하는지 양도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양도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세금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그중에서도 내가 주택 시장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유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아주 평범하고 쉬운 내용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간혹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좀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자, 이 부분만 잘한다 하더라도 주택 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일정 부분의 이득을 보면서 세금을 안 내고 갈수 있죠. 자, 그러면 1세대라는 개념을 좀 정리할 텐데요. 자, 거주자 및 배우자. 그들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1세대라고 하고요. 자, 거주자, 나를 포함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포함해서 형제 자매까지를 1세대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1주택에 대해서는 상시 주거용으로, 공부상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그리고 비과세.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혜택의 요건은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1번하고 2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시청분들께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올해, 내년이죠.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까지는 취득일을 기산으로 해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그러나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서 제가 그래프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세대의 정의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가끔 저희 주민등록상에
누가 같이 돼 있는데 그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리고 양옆으로. 예를 들어서 동일세로 보는 거는 배우자의 위에 장인, 장모, 그리고 옆으로 처남, 처제, 그리고 저로서는 사위나 며느리까지도 동일세대로 본다라는 부분 자체가 있고요. 여기서 이 세대를 떠나서 형수, 그러니까 옆쪽으로 해서 배우자 개념의 형수, 매형, 동서, 형부, 올케 등등은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 자체를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요즘에 판결이 나오는 걸 보면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민을 같이 하고 세대 구성을 해는 부분 자체를 갖다가 1세대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경제적 독립성이 강화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같은 곳에 주소를 듣고 있는 자매라 하더라도 각자가 경제적인 독립세가 되었고 그리고 각자의 자금으로 주택을 마련해서 양도를 할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세대의 범위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결혼하지 않는 아는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연령이 나이대가 30세가 이상이 되게 되면 주소 분리가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소득세법상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독립된 생계가 유지될 그러면 중위소득 40%는 얼마 정도냐 2019년도 1인 가구가 지금 중위소득이 한 17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19년도에 여기에 한 40% 따진다고 하게 되면 한 68만 원 정도 한 70만 원 이상 매달 7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게 되면 결혼하지 않은 자녀도 30세가 안 되었어도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곧 역으로 말하게 되면 30세가 안 되었고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결혼을 한 자녀는 세대 분리가 가능하게 되겠죠.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거주 요건이 신설된 것들은 여러분들 뭐 우리 시청자들 많이 아실 텐데요. 2017년도 파리대책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을 거주,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이 함께 되어야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지역을 보시면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 부산, 세종까지 모두 포함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 말씀드렸듯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2020년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해서 보유기간 2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어디서부터 기산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A주택, B주택, C주택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분이 계셨을 때 A주택을 매도를 하고 세금을 냈어요. B주택도 매도를 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C주택 같은 경우에 처음에 취득한 시점에서 2년이 넘게 되게 되면 B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내년 말까지. 근데 법 개정이 되면서 20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의 양도분은 자, A, B, C주택을 갖고 있다가 A주택 팔고 세금을 냈고 B주택도 세금을 냈어요. 팔아서 C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C주택이 홀로 1가구 1세대만 1주택만 보유한 시점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보유를 해야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언제부터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이 부분 자체는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고가주택.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죠.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8억 7천입니다. 거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50% 가까이가 이 고가주택에 들어갈 텐데요.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고 그 이유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이 수치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0년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4억을 주고 매입을 했고요. 2018년도에 12억을 주고 양도를 했을 때 여기에 두 지금 기산점 자체를 둘 다 거주와 비거주.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019년도 12월 31일 올해 말까지와 그리고 그 이후 그리고 거주를 했을 때와 거주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의 수가 네 가지로 바뀌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양도차익이 4억에서 12억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4억, 양도차익은 8억입니다. 그러면 12억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9억 이상이기 때문에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느냐 이게 아니고요. 9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 취득가액 4억에 대한 배분이 들어갑니다. 배분을 했을 경우에 과세 양도차익은 2억 원이 됩니다. 3억 원이 아니라. 그러면 비거주라 하더라도 올해까지 양도를 했을 때 양도 산출세액은 한 500만 원이 채 안 되고요. 이건 기본공제를 지금 무시한 상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2020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매도를 하게 되게 되면 비거주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대가 넘는 금액의 세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곧 뭐냐면 9억 이상의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있어서 8% 적용을 시켜주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 요건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고가주택에 강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아닌데도 1세대 2주택인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주택 특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자, 혼인과 그리고 동거분양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 혼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혼인신고하기 전에 남자와 여성분께서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을 상황에서 혼인을 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부분 자체에 2주택 특례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교적인 나라에서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 직계 존속을 모셨을 경우에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60세, 우리 그 직계 존속의 두 부모님이 다 60세가 넘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던 간에, 어떤 분이 소유를 하고 계시던 간에 한 분만 60세가 넘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동거봉양에 의한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이번에 또 추가된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60세 미만인데도 아프셔가지고 중병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 나이에 상관없이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새로 법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가장 많이 2주택 특례에서 가장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겪는 부분 자체가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만 제대로 활용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주택시장에 있어서
충분한 자본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 그 시청자분께서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1번을 잘못해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았어요. 뭐냐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야지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1년 안에 12개월 안에 두 개의 주택을 매입하게 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두시고요. 또한 신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9.13 대책, 9월 14일 이후부터 조정지역 내에 일시적 2주택은 2년으로 기간이 단축된 부분 자체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림으로 보실 텐데 1년 이상 경과 후 취득을 하고요. 종전주택. 그리고 3년 이내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이 집을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비과세를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유기간인데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2주택 비과세 중복 보유기간이 단축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내에 일시적 2주택은 2년으로 단축이 됐죠. 그러면 이 보유기간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냐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이 기준입니다. 양도세를 내는 거는 양도 당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보유기간은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날짜가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월 13일 이전에 매입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보유기간 자체가 2년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3년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 자체가 있어요. 우리가 중복 보유기 2년 적용 여부는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일 기준으로 한다. 양도세는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한다. 라는 부분 자체를 이해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 보유기간 같은 경우에 조정대상지역 내 같은 경우에 2년으로 줄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2년이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면서 비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복기간이 3년입니다. 역으로 비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같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보유기간을 3년으로 봐야 되는 부분 자체를 이해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좀 더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그리고 거기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었나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